안녕하세요. 색소폰 학교 전광우입니다. 먼저 이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버튼, 좋아요 버튼 안 누르신 분들은 꼭꼭 눌러놓으시고 시청하신다면 강의를 만드는 저에게 굉장히 큰 힘과 응원이 됩니다.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비브라토에서 밴딩 스쿱 드랍 찾기입니다. 비브라토에서 어떻게 밴딩 스쿱 드랍을 찾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일단은 비브라토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비브라토가 뭔지를 먼저 알려드리면, 비브라토는 소리를 왕왕왕왕왕왕왕 하고 떨려주는 그런 행위를 비브라토라고 합니다. 우리가 노래에서는 바이브레이션이라고도 얘기하죠. 근데 우리가 이 악기로서는 비브라토라고 표현을 합니다. 같은 뜻이에요. 음을 떨려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소리를 떨려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밴딩 스쿱 드랍, 이거를 저는 뭘 말씀을 드리냐면, 비브라토를 잘 배우면, 비브라토라는 거를 정확하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원리를 알면, 제대로 된 연습을 하면 밴딩 스쿱 드랍은 그냥 거져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브라토가 어떻게 돼요? 으아으아으아 하면서 이렇게 모양이 떨리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으아으아으아으아 이렇게 이어주는 거, 이걸 비브라토라고 하는데, 밴딩은 뭐냐면 소리에서 어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모양이 이렇게 올라가는 걸 밴딩이에요. 그럼 뭐예요? 중에 이건 밴딩이에요. 그리고 하고 떨어질 때, 비브라토 할 때 어떻게 해요? 떨어지죠. 음을 버려주는 거예요. 그건 드랍이에요. 스쿱은 뭐예요? 이게 여러 개가 있으면 비브라토가 돼요. 이게 스쿱입니다. 어렵지 않죠? 중요한 거는 이 비브라토를 제대로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비브라토를 그냥 씹어만 주면 다 비브라토인 줄 알아요. 절대 아닙니다. 이 비브라토를 가지고 그 사람의 실력이 딱 나와요. 그리고 비브라토 연습을 어떻게 했는지 연주곡 딱 해보면 압니다. 이 사람이 그냥 막 씹어대는지, 생각을 하고 하는지, 어떻게 비브라토를 하는지를 알고 하는지. 또 여기서 의문이 생길 수가 있죠. 또 반박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아, 그냥 비브라토 그냥 씹어만 주면 되는 거지. 맞아요. 하지만 그거를 내가 잘 배워서, 내가 잘 연습을 해서 비브라토를 제대로 공부가 돼 있다 그러면 밴딩, 스쿱, 드랍, 이건 그냥 거절하는 거예요. 밴딩, 스쿱, 드랍을 왜 배웁니까? 이걸 어떻게 하는지를 배울 게 없어요. 비브라토를 할 줄 알면. 단, 비브라토를 대충 배우거나 어떻게 그냥 막 씹어주세요. 와와와 씹어주세요. 어떤 원리인지도 모르고 막 씹어주세요. 그러면 밴딩, 스쿱, 드랍을 배워요. 문제는 이건 굉장히 아까운 겁니다. 연주곡에다가 여기다가 밴딩 넣으세요. 여기 부분에 드랍 넣으세요. 여기 스쿱 넣으세요. 비브라토를 배워가지고 비브라토를 잘 배우면 밴딩 스쿱 드랍 그냥 되는 겁니다. 밴딩 스쿱 드랍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먼저 비브라토를 먼저 가르쳐 주는 게 가장 좋아요. 밴딩 스쿱 드랍은 그렇게 오랫동안 레슨 할 게 아닙니다. 만약에 밴딩 스쿱 드랍을 가지고 너무 레슨을 많이 한다. 저는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단, 그거를 어떤 곡에다가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하고 어떤 맛을 내기 위한 교육은 굉장히 좀 꼼꼼하게 갈 수가 있어요. 하지만 밴딩을 어떻게 하는 거야? 스쿱을 어떻게 하는 거야? 드랍을 어떻게 하는 거야? 한번 해보세요. 그거는 전 솔직히 하루면 됩니다. 그게 뭐가 어렵나요? 비브라토를 잘 배웠다면. 근데 비브라토를 잘 배우지 않고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비브라토 연습을 정말 진지하게 하시라는 겁니다. 규칙적으로 똑바로 박자기를 틀어놓고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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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칙적이죠. 밴딩 드랍
떨어뜨리고 이 세 가지가 그냥 되는 겁니다. 비브라토는 다 섞여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브라토 연습을 매일 연습하시고 롱톤 텅킹 연습하듯이 매일 연습을 하면 더 어렵지 않는 밴딩 스쿱트랍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비브라토는 점점 이뻐지실 겁니다. 비브라토 연습이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매일 연습하는 악보집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 속 안에 비브라토 연습하는 그 챕터가 있어요. 그 외에도 굉장히 좋은 연습이 많지만 필요하신 분들은 받아보셔서 연습을 하세요. 없으셔도 규칙적으로만 연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받아보셔서 공부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비브라토 연습 꼭 열심히 하셔가지고 밴딩 스쿱트라 정말 어렵지 않게 연주곡에 적용하면서 연주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색소폰 악보집 교재 위에 색소폰 학교 네이버에 검색하셔가지고 스토어에 들어오신 다음에 구경하시면 다양한 책들 많으니까 구경 오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